봄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. 야호! 낚시하러 가자!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이곳에 오면은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오늘 낚시하는 게 뭐예요? 저 낚시 처음인데? 도다리요! 도다리가 뭐더라? 세상에! 도다리를 모른다고요? 봄 하면 도다리, 도다리 하면 봄!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는데요. 그럼 출발! 자자! 기대를 가득 안고 출항하는 양선장호! 아이고 선장님 오랜만입니다. 그런데 어째 잔뜩 긴장을 하고 계신데요? 아하 이게 뭔가요?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때문이네요. 바다 한가운데 오니까 안개가 이렇게 쫙 걸린 게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데요? 와! 처음 타본 티내나 정말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. 이분들은 애가 타는데 말이죠. 우리는 이제 서로 안 보이니까 앞에 물체가 뭘 물체가 있나 확인하는 중입니다.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 뒤에서는 알콩달콩 깨먹는 냄새가 풍기는데요. 바닷바람이 매서운 건 인정한다지만 거참 혼자 온 사람은 부러워서 살겠어요? 어찌됐든 드디어 포인트에 다다르고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됐습니다. 아니 근데 다들 낚싯대를 하나씩 준비를 하셨는데 네. 저는 낚싯대 안 가져왔는데 어떡해요? 아 걱정 마십시오. 확 붙어 내미시고 네. 그래도 제가 특별히 네. 제가 제작한 기관포를 하나 설치해놨습니다. 기관포요? 아니 그게 뭐래요? 약간 허술해 보이는 게 장난감 같기도 한데요. 선장님 저 이거 네.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 대신 좀 해주세요. 웬매 나 지금 손님들 좀 커피를 타야 된대. 네. 무슨 소리? 첫 낚싯배 시승 신고도 할 겸 커피는 은민 아나운서가 탑니다. 커피 배달 왔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이때 커피 등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첫 수확. 냄새를 맡은 걸까요? 어찌됐든 반갑구만 반가워요. 아니 근데 도다리 보니까 네. 작네 작아. 아, 그쵸? 예. 네, 제가 한 이만한 네. 거 잡아볼게요. 저도 네. 인시샷 이따 찍어주세요. 예, 예, 예. 네, 제가 오늘을 대표하는 네, 황금손으로. 기대가 됩니다. 네. 도다리가 얼굴을 내비치자 마음이 바빠지는 강태공들. 드디어 본격적인 도다리와의 밀당이 시작됐는데요. 한편 또 이 분주한 속이름 뭔가요? 저는 도다리를 못 잡아서 신랑 달걀 까주고 있어요. 이거 먹고 힘내서 많이 잡으라고. 카메라가 있든 없든 애정을 과시하는 두 사람. 응원에 힘입어 심기일전. 월척 낚아올리시길 기다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. 설마 이거 뭐니나 이게 바로 달걀에 담긴 사랑의 힘? 우와 방금 도다리 낚으셨어요. 어떠세요 김김이? 기분이 찢어지죠. 오늘 처음 낚으신 거죠? 예, 예, 예. 목표 몇 마리 하세요? 목표라고 몇 마리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. 솔직히 네. 거기가 물어줘야 잡은 거니까 이왕이면 많이 잡아가면 좋겠죠. 오늘 그러면 많이 잡으세요. 화이팅! 네. 화이팅! 네. 수컷만 해지고 있을 수 있나? 우리 은민 아나운서도 도전해보는데요.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미끼는 껴야죠. 선장님 저도 이제 새우 주세요. 저 커피 배달 다 하고 왔어요. 예, 있습니다. 아니 이거 지렁이 아니에요? 예. 아 너무 징그러워요. 아니 이 아까운 거를 버리면 어떡해요. 네? 이거 한 마리면 열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이 양인데. 아 열 마리요? 아 저 그러면은 빨리 이거 지렁이 껴주세요. 자 지렁이는 본인 스스로 끼어서 잡아야만 잡힙니다. 아 제가 직접 끼라고요? 예, 꺼주세요. 아 거기 하기 싫으면 물속에 들어가세요. 수영을 못하고 물도 너무 차갑고 어쩔 수 없이 미끼를 껴봅니다. 미안해. 아, 저 못하겠어요. 우리 몸에 손만 대봐. 지렁이 미끼 좀 껴주세요. 안 돼요. 이리저리 도움을 청해보지만 미끼는 셀프. 저 미끼 어떡해요? 직접 드셔야 돼요.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알을 못 만지면 쓰나요? 제가 드디어 예, 지렁이를 꼈습니다. 제가 그러면은 이 바다에서 제일 큰 도다리를 한번 잡아볼게요. 도다리 빨리 와! 그런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나요? 조용히 좀 하시고 낚시하세요. 조용히 해야 돼요? 예, 시끄러우면 네. 거기가 다 도망가니까. 아, 그래요? 하고 하세요. 알겠어요. 아, 지금 막 물 있는 것 같구만. 얼른 걷어봐요. 물었어요? 이게 웬일인가요? 은민 아나운서 드디어 일냈네, 일냈어. 한눈에 봐도 씨알이 어마어마하게 굵어 보이는데 과연?
와, 넓지 넓죠. 와, 제가 잡았어. 해벌레에 커서 이거는 방생용. 왜요? 자, 이거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? 네. 어떻게? 네, 아까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더 커서 와. 예. 아이고, 잘하셨습니다. 와, 반갑다고 좋다고 하십니다. 네. 큰 수확은 없어도 한 마리 잡긴 잡았으니 이제는 든든히 배를 채울 차례. 역시 도다리 하면 도다리 쑥국이죠. 봄쑥과 봄도다리의 콜라보레이션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근데 오늘 도다리 회는 안 보여주셨어요? 예, 아직 도다리가 살이 산란하고 살이 지금 안 붙어있어가지고 네. 회를 드시려면 3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. 지금 예. 좀 이르구나. 예, 좀 빨라요. 그러고 우리 이거 피디님 작년에 그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. 했다는 거. 예, 그걸로 대신 가봐주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그럼요. 배 위에서는 선장님의 말씀이 곧 법. 아, 진짜 맛있겠다. 눈으로만 살짝 감상하고 넘어갑니다. 선상에서 즐기는 한바탕 파티. 미슐랭은 여길 안 오고 뭐하나 몰라. 7성급 호텔 요리가 부럽지 않습니다. 왔어 왔어. 이리로 드시면서도 한 번씩 낚시를 보시라니까. 왔어요? 도다리가 이렇게 후각이 발달한 생선이었나요? 소식이 뜸하던 도다리가 줄지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왔다! 왔다, 도다리! 너희들만 고기 먹을 줄 아냐? 나도 밥 먹을 시간 됐다. 앞에서 올라오고, 옆에서, 뒤에서 올라오고 쉴 새 없이 등장하는 도다리에 배 전체가 정신이 없는데요. 단체로 놀러를 다녀온 건지 소풍을 다녀온 건지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? 아, 도다리가 원래 이렇게 큰 거였어요?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요? 네, 제일 크네요. 오늘 잡은 그쵸? 것 중에서. 기분이 어떠세요? 좋네요. 진짜 얼척이에요. 기다린 보람 있네요. 딱 봐도 튼실하니 잘 빠졌죠? 이 여세를 몰아 낚싯대를 쉬지 않고 올리는 또 한 사람. 어복 터졌다. 예, 지금 물이 좀 좋으니까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아이, 집에서 와이프가 기다려 이거 쑥국 해주려고. 야, 좋습니다. 예.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입질올 때 던져야 하는 것이 바다에서의 생존법. 오늘 도다리 구경 제대로 하네요. 어때요, 잡으셔서? 기분 좋아요.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? 무서워요. 무서워요. 달라질까 봐 나한테. 운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. 에이, 그래도 기분 참 좋죠. 오라? 이번엔 도다리 친구 간재미가 올라왔습니다. 새콤달콤 회무침으로 즐기면 너 정말 맛있겠구나. 그런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두 사람. 도다리 대신 운저리가, 도다리 대신 또 운저리가, 도다리 대신 붕장어가, 그리고 때 아닌 주꾸미까지 올라오니 그야말로 의욕 상실. 힘내셔, 도다리 한 마리 불러드려. 그 누가 말했던가, 용기 있는 자가 민을 얻고 기다리는 자가 월척을 얻는다고 대물 도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 도다리 잡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날아갈 것 같아요.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, 이거 하나 들고. 아니, 바다 낚시 오늘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또 나오실 거예요? 네,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나오고 싶어요. 와, 오늘 장어 한 마리 잡았어요. 겨운에 잃었던 입맛은 물론 짜릿한 손맛으로 온몸을 자극시키는 도다리. 맛도, 영양도, 재미도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. 모두가 인정하는 봄의 전령사 도다리로 다가온 봄을 만끽해보세요. 봄에는 역시 도다리 낚시가 최고예요.